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마 처음 짓는 연상인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환절기가 되면은 꼭 새로운 향수가 궁금해지고 구매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린 적 있는 디테크의 필로시 코스인데요. 이거는 가을이랑 겨울, 그리고 살짝 추운 봄에 사용하기 좋은 향수고요. 얘는 무화과 향으로 되게 유명한 향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향으로 제가 무화과 향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제 니치 향수를 입문하게 해준 그런 제품인데, 얘는 달달한 무화과 향이랑 코코넛 향이랑 그리고 약간의 우디 향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살짝 씁쓸한 향도 나면서 무화과의 달달한 향이 나는 제가 좋아하는 오묘한 그런 향수인데, 근데 지속력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그런 향수의 특유의 인공적인 향이 나지 않아서 제가 좋아하는 향이고요. 제가 가을만 되면 찾게 되는 향수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좀 새로운 향수를 사고 싶어서 많이 시향을 해보는 편인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만한 가을 향을 못 찾았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거는 이 로론 타입인데, 휴대성도 좋고 이래서 좋더라고요. 니치 향수 입문용으로도 추천드리고요. 가을, 겨울에 살짝 독특하지만 또 무난한 향 찾으시면은 이만한 향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달달하고 쌉싸름한 향의 조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필로시 코스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제 인생 향수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향수 하면은 저는 에나도 향이 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얘는 이름이 베르티지 트루 블랑 오드 퍼퓸이에요. 제가 이거를 구매할 때가 약간 필로시 코스가 살짝 지겨운 것 같아서 에나더 스토리에서 시향을 해보는데 되게 똑같은 향이 나는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향수 바틀도 빈티지하고 저 요런 뭐랄까요? 요런 형태로 된 향수가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한 건데 얘가 막상 집에 와서 시향을 해보니까 필로시 코스랑은 약간 다른 향이더라고요. 필로시 코스가 좀 달달하고 그런 무화과 향이 있었다면 얘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우디하고 약간의 후추 향이 나는 그런 좀 무거운 타입인데, 얘도 딱그 쌀쌀한 바람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우디 향이라서 가을 겨울에 잘 썼던 향인데, 얘가 단점이 이 바틀이 되게 예쁘기는 한데요. 얘가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얘가 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눌러줘야 나오는 타입이라서 바쁜 아침 같을 때 뿌리기 좀 되게 속 터지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런 바틀로 나오는 향수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오브제로 두기도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향수에 돈을 별로 들이고 싶지 않은데 좀 유니크한 향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에나더 스토리즈 추천드리고요. 우디하고 풀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향수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에나더 향을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더 추천드리면, 저는 에나더 스토리지의 마이애미 뮤즈라는 향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얘가 살짝 달달하면서 시원한 그런 향이 나가지고 딱그 따뜻해지는 봄부터 더운 여름까지 잘 사용을 했었던 제품이고요. 약간의 그런 오이향이랄까? 그막안 좋은 오이 비누의 향이 아니고 살짝의 그런 오이 비슷한 향이 나면서 좀 달달하면서 시원한 향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독특해서 좋았고, 얘가 이제 요런 오일 퍼퓸 같은 거는 에나더에서 19,000원이면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가격대도 거의 2만 원이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향이 나올 때마다 시향을 해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좀 구매하게 되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향도 되게 독특하고 좋은 향이 많아서 저도 이제 자주 구매하게 되는 라인인데, 그중에서도 저는 또 봄, 여름에 요 제품도 많이 사용을 했어서 요 마이애미 뮤즈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최근에 구매한 제품으로는 템버린즈의 페이9 인데요. 이거는 템버린즈 핸드크림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라인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고, 독특하지 않나요? 이런 제품의
패키지도? 우선 템버린즈만의 요런 감성이 있어서 저도 이제 몇번 시향을 했었던 브랜드인데 약간 이제 템버린즈 하면은 저는 머스크하고 우디한 향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게 약간 템버린즈의 시그니처 향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렇게 머스크 향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가 집에서 이제 쇼핑을 하는데 무화과 향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일 작은 사이즈를 일단 구매를 해봤는데요. 우선 향은 저는 처음에 이 제품 향을 딱 맡았을 때 되게 템버린즈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얘는 저한테는 우디하다기보다는 약간의 그런 풀향에 기분 좋은 쌉싸름한 향이 있잖아요. 그게 나면서 무화과 향이 나는데요. 되게 좋은 향이에요. 필로시코스가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향이었다면 이 페이구는 지금 딱 지금 같은 봄이나 초여름까지 잘 어울리는 향이라서 무화과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이 제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얘가 핸드크림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평소에 핸드크림을 답답해서 잘안 바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산뜻하게 발리는 크림이어서 그 점도 되게 좋았어요. 얘는 자라와 조말론이 콜라보했었던 베티버라는 향인데요. 제가 이거 한정판이라고 들었는데 또 지금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영상에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 얘도 이제 잘 썼어요. 저는 이제 시트러스 향은 되게 고등학생이랑 20대 초반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요런 시트러스 향에서 멀어졌다가 얘를 시향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딱그 오렌지 껍질을 깠을 때 그런 상큼한 향 있잖아요. 되게 그런 시트러스 향이 딱 나면서 뒤에 쌉싸름한 우디 향이 같이 오는데 더워지면은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자연스럽게 끌리는데 고를 때요 향이 되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되게 향수를 뿌릴 때마다 기분이 좋은 향을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서 좋았던 그런 제품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딱 이제 더워질 때 어떤 향수를 구매할지 고민이셨다면 요 베티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프레쉬의 로즈 모닝이라는 향수인데요. 이제 향수 하면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플로럴 향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향수를 접했을 때는 장미 향수나 좀 플로럴 계열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시트러스 향이나. 근데 이제 그런 향이 무난하기는 한데 저한테는 좀 첫향이 되게 강한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미향이 좋기는 한데 좀 저는 첫향이 강한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잘 사용을 안 했었다가 얘를 우연히 세포라에서 발견을 하고 시향을 하는데 이게 달달한 장미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해서 구매를 했고 얘는 이런 로론 타입이라서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3만 원대에 구매를 했고, 프레쉬 하면은 좀 요런 은은하고 달달한 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은은하면서 달달한 그런 장미향이 흔치 않은 향이고, 그리고 얘가 찾아보니까 베이스에 머스크가 있더라고요. 저는 머스크 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음에도 싫어하는 머스크 향이 아니어서 더 좋았던 제품이고, 가격대도 저렴해서 좀 20대 초반이신 분들이 향수 입문하기도 되게 좋은 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 단점은 프레쉬 향수의 전반적인 단점이기도 한데 지속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자마자 날아가는 그런 제품이라는 평이 많은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속력을 막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 점은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또 지속력이 중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약간 바디미스트보다 살짝 좀 오래가는 정도? 그 정도예요. 여름까지 괜찮은 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딥티크의 롬브르 단노인데 얘는 장미 꽃잎향이라기보다는 그런 장미의 줄기 향이라고 되게 유명한 향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시향을 안 하고 구매를 했다가 처음 향이 되게 저한테는 독하게 다가와서 한동안 안 썼다가 또 계속 쓰니까 요 향만의 좋은 느낌을 발견을 해서 한 통을 다 썼던 제품이고 그래서 도대체 장미 줄기 향이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약간 풀 특유의 코를 살짝
치는 그런 쌉싸름한 풀향이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의 그런 장미향이 날듯 말듯한 그런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살짝의 흙냄새 이런 향도 나기 때문에 좀 비오는 여름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고 저도 이제 장마철 이럴 때 되게 꿉꿉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뿌리면 되게 향도 어울리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향이어서 여름에 되게 잘 썼어요. 개인적으로는 첫 향보다는 잔향이 훨씬 더 좋았던 제품이고 중성적인 향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그런 제품이에요. 이제 장미향은 또 흔하게 맞출 수 있지만 이런 줄기나 이런 장미 줄기에서 나는 향은 또 흔치 않기 때문에 뿌렸을 때 좀 내가 뭔가 유니크해진 느낌? 유니크한 사람인 느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향이라서 손이 잘 갔던 제품이에요. 딥티크에서는 요 롬브르단노랑 필로시커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은근히 저는 요런 풀향이나 요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얘는 작년 여름에 잘 썼던 아쿠아디 파르마의 피코디 아말피인데요. 저는 요 브랜드를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이제 요거를 구매했을 때가 제가 작년에도 여름에 쓸 향을 찾다가 그냥 뭐 시향해봐도 별로 좋은 향이 없어서 그냥 롬브르단노를 써야겠다 하고 백화점에 갔는데 요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향수 바틀도 되게 파랗고 이래서 그냥 궁금해서 시향을 했는데 제가 이제 무화과 향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요거를 추천해주셔서 시향을 하는데 되게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처음에 맡았는데 이거 되게 좋다 라는 말이 그냥 바로 나왔던 그런 향이고 아까 말씀드린 베티버가 오렌지 껍질에서 나오는 그런 시트러스 향이었다면 얘는 좀 자몽 과육에서 나는 그런 상큼한 향이 먼저 느껴지고요. 무화과 향에 살짝 달달한 그런 향이 느껴지면서 쌉싸름한 향이 나서 여름에 쓰기 좋은 향이고 요 향수 밭들도 새파란색이기 때문에 되게 더운 여름에 사용을 할 때 시각적으로 되게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뿌릴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마 이번 여름에도 피코디 아말피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 필로시코스가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향이라면 페이고는 딱 지금 같은 봄 그리고 초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향이고요. 요 피코디 아말피는 딱 그 여름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향이라서 무화과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계절별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바디 제품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는 딱히 뭐 바디 제품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우선 바디워시는 저는 그 해피바스의 그 촉촉한 라인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하고요. 정말 특별할 거 없는 바디크림은 저는 이제 에나더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지금 사용하는 거는 피아더 홀마르나 바디로션인데 얘는 시트러스 향이 한 40이라면 우디 향이 60 정도 나는 그런 향이고요. 그래서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보습감도 괜찮고 이제 바디로션 같은 거는 끈적이면 잘 사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건성이라도 얘는 딱 끈적임 없이 보습감만 주는 제형이라서 좋았고 이 에나더 스토리지의 초록 바틀은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본 건데 전 이거 향 좋아서 친구 생일 선물로도 한번 요 핸드워시랑 같이 선물을 한 적이 있고 가격도 15,000원이어서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디로션 향도 좋고 보습감도 적당히 채워주는 제품 찾으셨다면 저는 에너더 스토리즈에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향수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 향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저는 말주변도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